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늘문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이게 참 보통 좋은 게 아닌데. 네. 선생님, 그 저번 일요일 강연에서 그때 이제 제목이 복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렇지. 예, 그때 다른 얘기 하시다가 마지막에 짤막하게 그 축복 효과는 네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조상묘에 이제 축복을 하면 에너지가 들어간다 하셨는데, 축복을 받은 이 조상묘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조상님은 이제 영혼으로서 이제 다른 가치 있을 거 아닙니까? 백구명패나 그 영혼에 대한 축복이 안 받는 상태인데, 조상묘의 어떤 물질적으로 그 묘지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지, 안 그러면 영적으로 무슨 또 뭐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조상묘가, 예. 부모님부터 전체 조상묘, 예. 몇천 개가, 예. 자기하고 연관 있는 묘는 다 들어가지. 예. 에너지가 들어가면 유골이 양자 진동을 많이 하지. 아, 예. 양자 활동을. 아, 예. 유골 자체가 양자 진동을 하거든. 예. DNA가. 예. 그러니까 그 유골 자체가 복제하면 전부 생명이야. 말하면 인간이 한 100만 명이 누워 있는 거지. 예. 뼈 자체가 전부 복제가 가능해. 그렇잖아요. 예.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유전 정보 다 들어있는 게, 예. 그것이 실제 복제하면 100억 명 정도를, 예.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100억 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100조. 예. 100조가. 예. 100조가 누워 있는데 그 100조가 축복이 들어가면 양자 진동이 파동이 살아나. 예. 그러면 자녀들이 그 묘 자체가 명당 기운을 받아버리니까, 예. 양자진동이 들어가니까, 예. 묘 자체가 많은 그 유골들이 그 있는 조상들의 유골에서 양자진동이 파동이 일어난다. 예. 그러면 후손들에게 엄청 그 묘에 죽었던 사람은, 예.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잖아. 예. 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이 가고 친척들 가족들도 좋아지는. 그 묘가 흉한 자리에 있다, 양자진동이 흉하다 할 때는, 예. 자꾸 후손들이 이상한 일이 사람으로 돌아왔는데도, 예.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다시 이제 양자진동이 부활한다고 봐야 돼. 죽은 묘자리는, 예. 그 후손들이 다 없어져 버려. 묘가 나중에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 근데 양자진동이 일어나면 시사묘가 되는 거야. 후손들이 자꾸 자식이 많아지고 양자진동이 많아지니까, 예. 자손들이 다 잘 돼. 그게 왜 좋은데 묘를 쓰려고 하냐면, 좋은 묘에 들어가야 양자진동이 좋아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자기에게 좋은 기운이 묘에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핸드폰 원리와 똑같아. 이게 이 핸드폰에 전화가 올 때, 이 핸드폰 전화와 이 핸드폰 전화는 서로 다르잖아요. 예. 그럼 여기 벨이 울릴 때 이 벨이 왜 울릴까? 왜 울리죠? 이 내한테 여기서 전화를 했잖아. 예. 여기서. 예. 그러면 우리 원장님 전화에 내 벨이 울린다. 예. 이게 왜 울리지? 이제 지금 무슨 파도, 울리지? 지금 파동이 연결돼가지고. 예. 아니요. 예. 양자 진동 원리라니까. 진동 원리.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핸드폰과 이 종을 두 개 갖다 놨잖아. 예. 이쪽 종을 때리면 이쪽 종이 울어요. 아, 그건 공명 효과. 예. 공명 효과죠. 예. 이 양자 진동이 공명효과로 나타나는 거야.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핸드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여기서 가지고 있잖아. 예. 그러면 같은 진동이 일어나. 같은 진동이 일어나니까 그 같은 번호를 가진 데만 진동이 일어나. 같은 번호가 없는 데는 진동이 안 일어나. 아, 예, 예. 무슨 얘기 알겠죠? 예, 예. 여기에서 울린 전화번호가 이쪽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울리고 여기서도 울려. 예. 두 개가 같이, 예. 여기를 때린 거지 이제. 같은 번호를 때린 거야. 예. 그게 이쪽에서 울리는 거야. 알겠죠? 아. 그 이 양자 진동 원리로 핸드폰이 나온 거예요. 예. 트럼프 번호를 여기다 넣잖아. 예. 그럼 여기서 진동을 하잖아. 예. 그러면 트럼프 번호가 진동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뭔데서. 알겠죠? 이게? 예. 거리 아무리 멀어도 이 양자끼리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핸드폰이 나왔거든. 신기하잖아요. 인간들이 이만큼 발전이 된 거죠. 예. 이게 진동 원리 때문에 핸드폰이 나왔지. 예. 진동 원리를 과학자들이 연구 안 했으면 핸드폰이 못 나와. 여기 안에 수십억 개의 제 핸드폰이 들어있잖아. 예. 그럼 그 번호를 건드리면 이쪽 번호, 요거 같은 번호가 진동하는 거야. 그 양자 진동하고 뼈하고 같은 거예요. 신님의 사진을 위에 이제 이게 나왔을 때하고 그거하고는 또 별개지. 별개지. 그거는 이제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복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진이 붙어 있거나 내가 뭘 여기서 에너지를 넣어버리면 전 세계 핸드폰이 다 바뀌잖아요. 전 세계 테리어가 바뀌잖아요. 일사천리로. 그거는 암흑 에너지니까 인간들이 측정할 수는 없는데 결과는 볼 수가 있어요. 결과는. 그 원인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죠. 결과는 보면 진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바뀌잖아. 여기서 내가 하면은 에너지를 넣어버리면 핸드폰이 다 바뀌어요. 그건 봤잖아. 사실이잖아. 그럼 우리가 실험을 안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지. 형님, 근데 그 만약에 이제 삼성 핸드폰에 이제 에너지 들어가라 해가지고 했으면 그러면 그 핸드폰은 다른 핸드폰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생깁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우선 핸드폰 자체가 암흑 물질이 돼버리고 암흑 에너지가 나오고 자기 안에 있는 핸드폰 번호까지 암흑 에너지가 들어가 버려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 수십억 명의 핸드폰이 각 번호마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아니 이 물질에만 넣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번호를 어떻게 알아? 그 전부 에너지 들어가. 자 이게 여기 번호죠. 자 에너지 빠져라. 잡아보세요. 빠졌잖아. 번호 대봐요. 010. 아 그냥 내 핸드폰 번호 그래요. 내 핸드폰 번호. 비밀이니까. 빠졌죠. 저 핸드폰에 에너지 들어가라.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들어갔어 안 들어? 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예. 핸드폰 해봐요. 핸드폰. 핸드폰도 들어갔잖아. 그럼 핸드폰에서 에너지 나가라. 자, 핸드폰. 핸드폰. 없죠? 예. 번호.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없죠? 예. 동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예.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동시에 행동을 해요. 이거 암흑 물질이에요. 없어진 번호는 암흑 에너지예요. 신기하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두 개가 여기 들어있어요. 번호는 암흑 에너지, 에너지가 되고, 이건 암흑 물질은 물질화 되었잖아. 그럼 이 암흑 물질이 잡으면 몸에 좋아지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좋지? 모든 신체 밸런스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좋은 거야. 아, 소유하는 좋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걷는데 핸드폰을 잡고 걸어가잖아. 그러면 최적의 명상 상태가 유지돼.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이걸 놨다. 그게 어떤 형태가 오냐면 핸드폰을 잃어버린 자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걸 생각하면서 걸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심장이 불규칙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막 이게 막 불안하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심장이에요. 근데 이 핸드폰을 찾았다. 아, 반갑다. 이런 상태는 마음이 안정이 돼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좀 가다 보면 그것마저 없어져 버려. 근데 이 핸드폰에 호갱이가 에너지를 넣었다. 내가 에너지 넣은 삼성 핸드폰을 다들 샀다. 그러면 핸드폰이 내 모든 에너지를 암흑 물질이 암흑 에너지 두 개가 장악해버려요. 아, 핸드폰. 엄청나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 박동수가 내려가. 그리고 뭐 성질 나눠도 성질이 둘라. 모든 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사람이 한참 하다가 뭐가 되는지 압니까? 명상을 깊이 할 때 뭐가 되냐고. 아, 명상을 하면서 걸어간다. 걷는 명상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명상이 깊이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 아니, 우리가 쉬운 말로, 쉬운 말로, 뭐가 되겠어요? 동정이려. 동정이려. 움직이는 거와 고요한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걸어간다. 이 생각이나 고요한 것이 일치해버려. 동정이려가 되는 거예요. 동정이려. 고요한 거나 움직이는 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이는 거와 고요한 게 같다. 그런 것이 무슨 말이냐면 심신. 이 심신이 이해가 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이 이해 되고 또 심신. 그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걸어가면서 손끝에다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손끝에를 탁 생각하면 심장이 고요해져 버려요. 정신을 손끝에 모아버려. 발끝이나. 발끝에서, 그러니까 손끝을 생각해야 되는 가면서. 그 손끝만 생각하면 모든 잡념이 없어져요. 손끝에다 에너지를 넣었어. 손끝도 에너지 들어왔네.
송곳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로 모든 에너지를 모아. 그러면 이걸 왜 송곳에다가 에너지를 넣냐? 심신을 집중시킨 거예요. 예. 송곳에다가. 예. 그 여러분을 싹 잡아. 그럼 마음을 꽉 잡은 거예요. 딱 잡았다. 예. 이렇게 걸으면 심장이 조용해져. 예. 그러니까 동정 일회가 된 거야. 예. 움직인 거가 고요한 것이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이 핸드폰에 예. 흑행 에너지가 들어갔다. 예. 에너지가 들어간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 예. 자기도 모르게 동정 일회가 돼 있어. 예. 그 남이 화를 말을 하는데도 마음이 화가 안 나는 거야. 그 뭐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현상이야. 너와 내가, 나와 너가 일회가 됐다.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세상과 내가 크게 하나가 되어버려.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손을 잡고 있어도. 이 몸에 진이 오면 있어.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이제 느낌을. 느낌이 아니고 신체가 실제 리듬의 변화가 와버려. 리듬의 변화가 와요. 아, 예. 근데 이걸 심신을 그렇게 하겠다, 뭐 손에다 에너지를 넣고, 양손에다 에너지를 탁 넣고, 이렇게 그런 명상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체는 실제 불안해. 말만 그게 된, 동정일이가 된대지만, 예. 잘 안 돼. 자꾸 잡념이 들어와. 근데 이걸 탁 잡고, 호주머니 넣었다. 예. 그냥 걸어가면, 예. 몸이 심신일이가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뭘 봐도 덜 놀래.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 핸드폰에 에너지가 들어간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자와 안 가진 자의 차이는 실험을 해보면 나와요. 깜짝 놀래게 한다든지. 그럼 얘는 안 놀래. 자기인데 자기 소유물은 다 축복 받으면 엄청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축복을 받은 옷을 옷 잡아봐요. 잡아봐요. 그럼 이거는 동정일회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수술복을 입고 병원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동정일회가 돼 있어. 안정이 탁 와요.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 옷이 에너지 나가라. 잡아보세요. 아무 에너지가 없어. 이 상태 수술실에 들어갔다. 이건 엉망이에요. 뭐 이 짜증이 나는 거야. 뭐 하다가. 차이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동정일회가 됐다, 심신일회가 됐다, 이 정도가 되면은 무아적정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철학의 3대 요소인, 철학의 3대 요소인 공과 비워버렸어. 원만과 원만한 거, 그리고 발을정.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공원정. 이게 삼박자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하니까 불안초조가 있을 수 없지. 다 비워버렸어. 그러니까 다 원만해. 다 발라. 뭐 부족함이 없는 거야. 이런 철학의 3대 요소인 공원정 상태가 되는 공원정. 그러니까 영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물질적인 효과는 물질이니까 핸드폰 같은 게 물질적 효과라는 것이 내구성이 오래 간다든가 배터리가 오래 간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영향이 모든 것에 영향을 오죠. 오는데 인체도 좋아지고 뭐 인체 건강에 좋아지고 말할 수가 없지. 그런 걸 이제 과학자들이 앞으로 논문을 써야지. 그다음에 핸드폰에만 축복을 주면 그렇고 요 이제 이 핸드폰 회사에다 이 축복을 줄 때 앞으로 내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가 좋은가 이게 다 나오겠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특별히 위험한 일이 줄어들어 또 행운이 있는 거야. 그게 행운의 핸드폰이. 뭐 회사에서 신임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핸드폰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도 이제 우리 핸드폰 일단 몸이 건강해져. 일단 소유자가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안정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심장 박동수가 좋아지고 뭐 말할 것도 없어. 혈액이 좋아지고 여기서 무한대 암흑 에너지가 나와. 근데 그게 인체에 굉장한 평화를 주면서 좋은 곳으로 유도한단 말이야. 좋잖아요. 그 유사시에는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허경영 하면은 그냥 반사 효과가 나와. 핸드폰 들고 허경영 하면 무한한 힘이 생긴다. 그리고 이게 유사시에 위험할 때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무기예요. 이걸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옆으로 붙었다가 요 코 밑을 여기를 탁 때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코 밑에 탁 때리면 기절해요.
그 사람 또 하면서 예. 살려주세요 하면서 요 귀 옆에 예. 여기 탁 때리면 의식이 없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위험할 때 남자들이 강제로 납치한다고 이럴 때는 아유 살려주세요 이봐 이봐 어 살려주세요 손으로 때려봐야 기절 안 해요. 이걸로 한 방이면 기절해버려요. 여기 여기를 근데 여기 에너지를 받은 거다. 그럴 때는 엄청난 침착함이 있어 또 때리고도 눈 뜨고 또 이게 엄청난 무기죠. 예. 그래서 여성들이 위험할 때 핸드폰이 엄청난 무기야. 그리고 자동차야 전복돼 있잖아. 자동차 전복돼 있을 때 뭐 망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당황하잖아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유리를 때리면 팍 나가버려. 차가 물 속에 가라앉았는데 문이 유리가 안 내려가요. 근데 물이 들어와 유리는 안 깨지니 나갈 수가 없네. 이걸로 해도 되겠다. 이걸로 가격만 하면 유리 빵 나가버려 그냥. 그럼 팍 가로가 돼버려. 뛰쳐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와요. 문이 안 열려가지고 거기서 죽어요. 이게 그때 이게 비상용이다.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대단한 거요. 예사를 보면 안 돼요. 그 저 전에 우리 환자 한 분이 이 망막신경이 이게 가늘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핸드폰을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블루라이트 이제 이 블루라이트는 무조건 테레비에도 저 블루라이트 나오잖아. 저거는 안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테레비에 파란 장면이 나오면 조심해야 되거든. 시신경이 약해져. 응?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원래 안 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앞에 보안경을 놨어. 보안경. 지금은 블루라이트 줘봐줘. 푸른색. 그냥 나오잖아. 저거를 오래 보면은 눈 시신경은 약해지고. 또 뭐가 있냐면은 시신경 말고 눈에 들어오는 관이 있어. 그게 무슨 관이냐면 눈에 물기를 가져가는 관. 눈에서 이 눈 수정체 쪽으로 물기를 내뿜는 관들이 있는데 아, 예, 그게 점점 가늘어져. 막혀. 아, 그럼 수정체가 나빠지겠네요. 나빠지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있냐면 녹내장이 와. 그 녹내장의 원인도 다 그거야. 테레비를 많이 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핸드폰은 또 좀 괜찮아요. 조금 적으니까. 그러면 안에 있는 신경 회로와 물기가 돌아다니는 회로와 피가 돌아다니는 회로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받은 핸드폰은 그런 게 없어. 아, 안 생긴 눈에 보호가 돼. 아무리 봐도. 좋아 안 좋아. 그러면 그런 것은 차별화가 돼. 다른 회사와. 이 삼성 핸드폰만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으로 해서 회사들이 서로 내한테 몰려와서 난리가 나. 그렇게 되면 나는 말이 안 나오죠. 뭐 대한민국 돈, 세계 돈을 다 끄면 지고 돌아다녀. 그래서 허경영 에너지 주식회사가 한전보다 수입이 몇백 배 많아. 대단하죠. 허경영 에너지 주식회사는 전선줄 세워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말 한마디로 에너지가 다 들어가. 배선이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필요 없죠. 관리비가 필요 있나 없나? 필요 없죠. 근데 다 관리가 돼. 그리고 철수해달라면 1초 만에 계약 파기 철수할 수가 있어요. 좋아 안 좋아요? 아니 원장님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이게 바로 도깨비 방망이야. 내 에너지가. 그래서 허경영 에너지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나면 나는 무한대의 돈을 움직이는 자로 세계를 지었다 놨다 이런 인물로 기록에 남아요. 축복이 개인의 축복 받는 게 에너지는 하늘에서 오잖아. 일로 들어오잖아요. 축복 에너지 들어오는 거 한번 봐요. 손을 얹어봐요. 자 힘줘요. 좋습니다. 축복 받았지만 힘이 있나? 없습니다. 손 치워봐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백궁이 있습니다. 백궁이 바로 오는 건데 이거를 천국 와이파이야. 천국에 이 내가 축복을 주면 천국에서 온다는 증거가 있어. 손대봐요. 되면은 에너지가 오고 있는 게 직선으로 내려오거든. 백회를 향해서. 그러면 그냥 이게 힘이 없어. 손 쥐어봐요. 떨어지나? 일로 오는 거예요. 이런 데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물고기는 다리가 없잖아. 다리가 없는 건 인간이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어. 먹을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나 지렁이 물고기는 다리가 없잖아. 그러나 뱀이나 지렁이를 먹으면 더 좋아. 그런데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조금 업장이 생겨.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지느러미도 없는 것들은 죄가 무진장 많아. 지렁이나 뱀이나 영양가가 무진장 높아. 그거는. 그러면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조금 업장이 들어가. 그 다음에 더 업장이 많이 들어가는 게 다리 두 개짜리. 타조나 닭이나 닭. 또 칠면조나 이런 우리가 잡아먹잖아. 그거는 업장이 좀 많아. 그럼 다리가 네 개짜리는 더 업장이 많아. 말이나 소나 먹는 행위가 돼지나 이것들은 잡아먹을 때 더 업이 높단 말이야. 이거죠. 근데 다리 두 개, 팔이 두 개 있는 거는 잡아먹으면 안 돼. 그건 인간이야. 그렇겠죠. 이게 단수가 착착착착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업장도 똑같은 생명을 죽여도 업장이 달려듯이. 이 우주에서 오는 에너지는 인간들이 뭐 만드는 기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최고의 에너지. 말하면 아까 말한 최고의 에너지가 백궁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나? 없었죠. 없죠. 뭐 백계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백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이잖아. 그걸로 바로 와이파이를 쏘아줘. 축복받은 면은 죽을 때까지. 좋아요. 좋아요. 지구 시민이 아니야. 백궁에서 관리해. 그게 첫째 행운이야. 알겠죠? 지금 그 보통 낮에 활동할 때는 머리가 위로 하는데 잘 때는 머리가 옆으로 하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도 와이파이가 들어와. 예, 누워도 우주 와이파이가 꺾여서 들어와. 얼마나 좋아요. 잘 때도. 잘 때도 손 떼보면 안, 안 들어놓아봐요. 누워보라니까. 저서 이쪽으로 누워요. 베개 위에다 머리를 대야 뭐 보이죠. 머리가 됐어요. 됐어요. 그럼 이거 누웠잖아. 그러면 손 오른손 줘요. 좀 보이게 카메라에 보이게. 자, 안 떨어지죠. 그럼 이게 에너지 들어가고 있어 안 들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휘어서 들어가. 알겠죠? 자, 이런 이제 저 똑같죠? 똑같아요. 확인했잖아. 누워도 마찬가지. 심리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각종 시험을 친다거나 뭘 수험 번호라든지 이게 전부 에너지가 들어가. 시험제도 에너지가 들어가. 그걸 더 잘 보이지.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그리고 또 하나 행동 반경이 달라져. 달라져. 아주 이상한 애가 좀 정상으로 돌아와. 축복을 받으면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운명이 미시한 뇌 진동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거든. 근데 그것을 이 축복을 받으면 핸드폰도 좋아지고 번호도 좋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에너지 파동이 다 달라져. 그러니까 몸에 입고 있는 옷도 달라져. 파동이 나오고 좋은 쪽으로 가지. 하나부터 100까지. 그러니까 축복의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돈으로 그래서 내가 100조 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숙명은 안 바뀌고. 에? 숙명은 신임 그때 조상을 받으면 숙명이 났어. 아 그러니까 숙명 자체도 조상들과 조상들의 무덤과 살아있는 조상들이 달라지죠. 그것도 달라. 숙명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 나중에 백궁 가는 것까지 달라져. 아유 숙명도 바뀝니까? 숙모의 숙명의 근본인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데 내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집안의 묘가 다 좋아지니까 부모들 일이 달라지고 내와 부모의 이 궁합도 달라지고 모든 게 좋아지니까 그 어떤 애는 축복받고 나서 방탕하던 애가 모범적인 애가 된 애들이 많잖아.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정신이 이제 바로 서는 거지. 말할 수 없습니다. 축복은 그냥 만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만능.